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방역패스가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네. 10대들에게도 학원 다니는데도 이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 네,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 의사 선생님이 찍은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어요. 말씀해 주시는 게 코로나에 그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연령대가 80대, 70대, 8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80대가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10대는 사망자가 현재까지는 0명이라고 합니다. 왜 백신 패스를 이런 10대한테 도입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부분인데 학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 학생들의 입장을 돌아보건데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해서 학원을 가고 성적을 올리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업이라고 거의 뭐 칭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인데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본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개체가 되지 말기 위해서 맞으라는 건데 그렇지. 그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조민근 변호사님의 말씀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반한다 라는 말씀이죠?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문서를 조작을 하면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가 될 거고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전자기록 예를 들어서 뭐 QR코드 이런 것들을 위조 변조하면 공전자기록에 대한 위변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타인에게 발행한 문서를 내가 사용해. 근데 그 문서는 원래 발행받는 사람만 사용하게 돼 있고 그렇죠.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송재성이 발행받았는데 조민근이 사용해. 네. 이게 정확하게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공전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규정이 없죠. 맞아요. 형사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식당 같은 데에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식당이 뭐 과태료를 받고 영업을 하겠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영업방해죄, 업무방해, 네,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한 문서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주는 행위도 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상 말하는 동행사죄라는 건데 그렇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죄도 똑같이 별도로 성립해요. 위조 플러스 행사라면 경합범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1.5배 가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즉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네. 될 수 있겠죠.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접종 완료 증명이나 이런 거를 위변조하기도 하고 부정 행사도 하기 때문에 반역한다면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헌법상 기본권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백신을 강제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뭔가 페널티를 받게 한다는 거 이거는 헌법상 봤을 때 기본권이 너무 크게 침해가 돼가지고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